민선 8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팀장 한희재입니다. 임병택 시흥시장 민선 8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시흥시 민선 8기 비전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병택 시흥시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5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의 미래 청사진을 구현해갈 민선 8기 4년의 시장 로드맵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첫마음 그대로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시 뛰겠습니다. 57만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가슴 뛰는 시흥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먼저, 어디보다 미래를 앞당기겠습니다. 민선 8기 시흥시는 사회경제적 팬데믹 후유증과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57만 시민의 삶을 더 두텁게 보듬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의 민생 회복과 더불어 날로 높아져가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다져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시민 여러분께서 다시 선택해 주신 민선 8기 시흥시장은 무엇보다 민생 회복에 집중하여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나아감과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과 시흥의 미래 비전을 추구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도시 K시흥시를 지향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 곳을 향해 함께 나아가려면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시흥시장은 미래 비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해갈 추진 동력으로 시민 행복, 균형 발전, 공감 소통, 적극 행정의 네 가지 시정 운영 원칙을 세웠습니다. 네 개의 원칙을 통해 지역사회 연대와 협력을 견인하고 하나의 시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선 8기 시정 과제는 10개 분야 총 140개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140개 시정 과제는 선거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사항들을 꼼꼼하게 담은 100개의 공약 과제와 각 과제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40개의 중점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로 꼭 필요한 과제들을 균형 있게 선정함으로써 민생과 미래, 시장 전반에 걸쳐 치우침 없이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고려했습니다. 140개 시정 과제의 효과적인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해 민선 8기 4년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먼저 2023년까지는 시정과제 본격 추진과 함께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원 확보 및 재반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후 2025년까지 시정과제 성과 돌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2026년에는 전반적으로 목표와 방향을 점검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140개 시정과제 추진을 위해 2023년부터 4년간 총 3조 7,950억 원의 재원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시 자체 재원은 1조 4,200억 원 규모로 연 평균 3,56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시흥의 행복한 변화, 민생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시흥 정책은 언제나 시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행복을 지키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시민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행복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민생의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져내겠습니다. 철도 중심의 시흥 교통역 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신안산선, 경강선 등 철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조하며 미래 발전의 기반이 될 GTX 유치와 트램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인프라 구축으로 생활 속 안전도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는 더 안전하게, 골목길 방범 CCTV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갑니다. 미세먼지와 악취는 스마트 시스템으로 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체계를 구축합니다. 시흥시 SOS 돌봄세트를 통해 아동과 장애인,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권역별로 균형 있게 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가겠습니다. 보건력이 국력인 시대입니다. 시민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 권역별 보건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시민이 건강한 일상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건강서비스를 늘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 임신과 출산까지 지역이 책임지겠습니다. 시민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일상이 즐거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남북권역별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시흥문화원과 시립 웨딩 컨벤션홀을 건립해 도시를 더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교육을 위해 찾는 도시, 교육도시 시흥을 실현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교육을 누리도록 온라인 플랫폼 쏙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흥형 마을교육특구를 조성하고 특수학교 설립으로 보편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첨단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서울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과 협력하여 의료바이오 산업 등 시흥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고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대응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갑니다. 지역 곳곳 도시공원과 친수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시흥 정주길을 완성해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도 더 다양화하겠습니다. 농업과 어업은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농민 기본소득을 도입해 농민의 현재를 보장하고 스마트 농업 지원을 통해 농업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어민과 농민, 지역이 모두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길을 넓혀가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과 압도적 관광 인프라로 지역 관광 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K 골든코스트를 따라 이어지는 거북섬 해양레저 클러스터와 기적의 호수 시화호는 대한민국 해양레저의 상징이자 지역경제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민선 8기 140개 시장과제가 57만 시민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담기에는 부족하지만 시장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과 시흥의 미래청사진을 오롯하게 담아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시흥시 19개 동 모두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도시,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로 발돋움하도록 시정과제 전반을 꼼꼼하게 살피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의 또 다른 시작을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 부족한 사람 다시 또 시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시민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이고요. 이제 재선, 그러니까 민선 8기, 이제 재선 시장으로 딱 100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오는 변함없이 새롭습니다. 정말 시흥에 산다는 자부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웃 대도시에 비해서, 인천 송도에 비해서, 부천에 비해서, 또 인근 다른 도시에 시흥시와 접경하고 있는 도시들에 비해서 조금은 안정되지 않는 도심 구조, 그리고 또 부족한 우리 지원, 이런 부분 때문에 시흥 시민분들의 자긍심이 적어도 조금은 낮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늘 언론인분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우리 시흥의 도시 가치, 브랜드 가치와 또 연계된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이걸 좀 극복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흥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미래 자원들이 있습니다. 개골 생태공원, 바다, 환경오염을 극복해낸 시화호, 호접볼, 물왕호수, 소래산 등등 우리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자랑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만 열면 1조짜리 센트럴파크가 곳곳에 있는 뭐 이런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만들고 싶은데요. 그래서 민선 8기 재선의 도시의 그 미래상을 K시흥시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 바다도 있고 호수도 있고 산도 있고 논도 있고 대한민국 최대 제조업 단지도 있고 대한민국 최고 대학 서울대도 있고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시화호도 있고 그리고 광역교통망은 계속 순조롭게 확충되고 있고 거기에 시민들의 삶을 돕는 교육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최초로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간다라면 정말로 대한민국 대표 도시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비전을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가자. 우리 공직사회, 시흥시 공직사회가 올해 초에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사상 최초 1위 도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인구수에 맞춘 2그룹이긴 한데 이건 좀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객관적 지표의 최초잖아요. 최초로 시군 종합평가에서 1위 했다라는 건 우리 시흥시청 공직자분들의 또 자긍심과 연결되고 또 시민들께는 경기도 1위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십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건 좋은 거대로 살리고 예, 우리 시민분들께 자부심 드려서 시흥에 산다는 자부심을 꼭 드릴 수 있는 K시흥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언론인분들의 그 수준 높은 비판과 조언과 그리고 또 제언들에 대해서 경청하고 말씀 잘 듣고 언론인분들의 말씀이 또 시민들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 잘 경청하며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시흥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시흥시 민선 8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